fit the size. 야, 오늘 뭐 어디 호구 한 명 잡아가지고 이거 다 팔아 제껴야 되는데. 형님, 호구 왔습니다, 형님. 우리 준호 일로 와봐! 오늘 왜 왔어? 오늘은 고민이 있어서 왔습니다. 근데 스타일 많이 좋아졌다, 준호야, 지금. 형이 주신 대로 입었더니. 야, 씨. 여자친구 지금 몇 명이야? 아니었어? 네. 그래서 왔습니다. 그치. 네. 키작뚱남도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남자친구 네. 할 수 있지. 그때 뭐 입어야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너의 서식지가 어디지, 준호야? 동작구에 살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네. 근데 이제 동작구에만 머무를 수 없잖아. 우물하는 개구리처럼. 머무를 수 없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건너가야지. 어디 뭐 전시도 보러 가고, 성수도 가고, 축소매 가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가야지. 준비된 남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형이 이제 세팅을 하나둘씩 다 맞춰줘야겠지. 깨발이. 오늘은 네 가지 착장 TPO에 맞는 착장 지대로 맞춰주면 되는 거 아니야? 지대로 맞춰주세요. 일단 어디 가고 싶니? 아, 요즘 또 성수가 핫하니까. 성수가 핫하지? 주말에 가면은 특히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 준호 좀 고급스럽게 가줘야 될 거 아니야? 꿀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좀 부티나게? 부티나려면 반팔로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는 편하게 입는 거잖아. 여름에도 요즘에 입기 좋은 여름 반팔 니트 이런 것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여름 소재로. 그거 한번 형이 일단 맞춰줘야겠는데? 더워 보이진 않을까요? 안 덥지. 색감 마음에 들지? 마음에는 들죠. 택 바로 떼고 너가 교제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거야. 얼만데 막 이렇게 막 떼버려서. 데이트 안 할 거야? 데이트 해야지. 데이트 이미 뗐어. 되돌릴 수 없고. 한번 요거 입어볼까? 이런 니트 입을 때 네. 이너에 뭐 안 입고 있는 게 좋아. 아, 난 섹시로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 느낌. 뭘 와야 이거 빨리 벗고 빨리 갈아입어 새끼야. 야, 우리 준호 오늘 깔롱지게 머리도 만졌구나. 맛있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경수 가자. 오케이. 이대로도 난 너무 완벽한데? 근데 이거는 네. 기본 코디야. 원래 이렇게 상의에 밝은 거 입을 때 그냥 어두운 톤 들어가 버리는 게 안정적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수하는 건데 컬러 조금 섞어줘야 되잖아. 조금 섞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 바지가 준비되어 있다. 톤을 지대로 맞춰준다. 밑으로 갈수록 톤이 어두워지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그게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의 컬러를 투자해주겠다. 요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좋아하는 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떠바리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니트 입었을 때 듬직함을 느껴버린단 말이야. 여자들이 군 같은 남자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이거 뭐 깔 게 없는 거 같은데. 뭐 깔 게 없지. 신발도 네. 너가 지금 신고 온 거 그대로 형이 맞춰줬잖아. 따로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도 이것도 재밌지만 충분히 신발 또 하나 이제 준비를 했어. 다양한 신발을 신을 줄 알아야 돼. 같은 룩에도 다양한 신발을 신을 줄 알아야지 너의 코디 센스가 올라간다. 더 이상 형을 찾아오지 않고도 반지가 나버릴 수가 있다. 이거 왜 자꾸 건드는 거야? 살 거야? 이런 로퍼도 괜찮은데 지금 좀 더 간편하게 느낌 어떠니? 그건 한번 봐봐. 변하던 너의 모습을 봐봐. 야, 성수라고 생각하니까 안경 하나 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형은 기다려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적당하게 이 정도로 딱 써주면은 네. 엣지 있잖아. 너무 엣지가 있어 버렸어. 나 오히려 당황스러운데 지금? 지금요? 어. 당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싶니? 성수에서 커피 한 잔 세렸으니까 전시 한번 보러 갈까요? 그러면은 형이 또 이제 지대로 한번 추천해 줄게. 이 셔츠 이거는 전시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셔츠랄까? 갈아입어 봐봐. 형이 항상 강조하는 거 뭐야? 옷은 갈아입으면서 코디가 계속 나와야 된다. 지금 봐봐. 갈아입었는데 그냥 바로 룩이 나와버리지.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아 코디하는 게. 여기에다가 또 바지 바꿔줘야지. 이것도 이제 뭐 마음에 들 것 같으니까 빼볼게. 여기다가 검정 바지를 매치하는 거는 진부하다. 우리는 재미를 추구해야 되니까 네. 컬러를 조금씩 계속 넣어주는 거야. 톤 다운된 컬러 안에서. 여긴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까요? 신발 신지 마라 새끼야. 전시 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 위에를 완성시키고 이동해. 이 룩에 맞는 안경 조금 과감한 걸로도 한번 가보자. 스퀘어로 깔끔하게. 신발은 오치볼. 시대의 명장 아닙니까? 이거 한번 신어보자고. 구두를 신어도 괜찮은데 조금 더 영한 바이브 풍겨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운동화로 일단은 가볍게 시작하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지 기장이 우리 준호한테 좀 길다? 어제가니 그렇지. 적당히 이렇게 해보래요. 기장을 좀 수선해서 입는다던가 네. 준호처럼 좀 둔감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내추럴하게 입어도 돼. 여기다가 좀 찌찌 튀어나온 거 싫다 그러면 흰 티 입고 그 위에 입어도 괜찮은데 네. 이 셔츠는 여름에 입는 셔츠로 굉장히 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매치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그냥 찌찌 튀어나와도? 찌찌 튀어나와도 오케이 한번 노출하겠다. 니네도 다 있지 않냐? 버튼 눌러볼까? 찌찌 나만 있냐? 아주 그냥 마인드까지 세팅이 돼버리니까 준호가 어디면 더 멋져 보이는 것 같아. 한번 돌아볼까? 전시회 그러고 가는 거야.
야 준아 그리고 어디 가고 싶어? 이제는? 어 어디든 가도 돼 사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하지만 네. TPU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금 형이 맞춰주려고 하는 야.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어디 가고 싶은지 형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봐 나들이 한번 갈까요 어, 그러면? 그래야 애프터가 이어지는 거야 한강 한번 갈까요? 동시에 어, 갔다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 가면은 마음이 안 들어가는 줄 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한강에 셔츠 입고 이렇게 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티셔츠 바로 진행해 그 빌어먹을 안경 벗고 어 그렇지 그 정도가 한강 바이브에도 어느 정도가 맞다 근데 조금 더 캐주얼하게 데님을 한번 가볼까? 오케이 어. 여기다가 약간 스포티한 무드 내줘야 되니까 A6로 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주고 모자까지 써줘야지 비로소 형처럼 한강룩 바이브를 연출할 수가 있다 오. 이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한강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봐 너랑 나랑 형이랑 지금 어 그렇지 바이브 나오잖아 근데 이제 여자친구랑 간다? 네. 그러면은 남자들은 준비해야 될 게 많아 뭐가 있을까요? 캠핑 의자 막 돗자리 이런 거 막 맥주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야. 가방이 필수라 얘기야 형이 이제 때에 따라서 다 맞춰주잖아 지금 여기에 캠핑 의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치 캠핑 의자도 넣고 하여튼 뭐 부수적으로 챙겨야 될 게 많아 휴지, 물티슈 뭐 이런 거 챙겨야 돼 캠핑 의자는 좀 오바고 아.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 새끼야 휴지랑 물티슈는 왜 환경을 깔끔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입어줘야지 이렇게. 요즘에 어, 또 트렌디한 거 뭐야 캠핑, 글램핑 이런 것들 가져야 되잖아 그럼 글램핑의 컬러는 뭐야? 카키, 베이지 이런 것들 톤온톤 매색 자연이랑 맞춰버리겠다 아,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리고 갈아입는 와중에 코디 계속 나와 그리고 캠핑 갈 때 긴바지 입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네. Why? 모기새끼들이 많습니다 아, 모기새끼들이 많아 좀 더 어두운 걸로 가주자 지금 통이 커야 돼 왜냐면 이거 살짝 불편할 수 있거든? 갈아입어? 이런 느낌 어때? 울어 패라 아이 새끼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정도 접고 네. 한번 더 접어 좋아 거기다가 네. 캠핑 갈 때 신발 굉장히 중요해 난 지금 살로몬이나 약간 좀 아웃도어적인 무드 나는 거를 추천해주고 싶은데 더러워질 수 있어 네. 남자들은 야생에서 좀 더러워질 수 있거든 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신던 거 하나 신어주면 좋다 여기 또 이제 재미를 준다 어? 나이키도 아니고 뉴발란스도 아니고 아디다스도 아니고 아식스도 아니고 저건 뭐야? 소콘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봐봐 바지 딱 떨어뜨리게 해주고 그렇지 어. 여기 딱 입어주고 요것도 써줘도 잘 어울린다 은근히 캠핑은 또 모자야 다음 날 아침에 머리 안 감는단 말이야 모자는 취향에 맞게 써주면 되는데 요 정도 컬러 조합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아, 어, 신발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어, 요거는 일단 색감 무드만 보면 좋으니까 모자를 누가 여다 써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형이 야 이분은 좀 느낌이 있는데요? 어 요거는 좀 느낌이 있지 이 컬러 가면 진짜 좋거든? 네. 어, 한 바퀴 돌아보자 그럼 이제 마지막 코스가 남아있다 이제 뭐 분위기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해야죠 어. 그러면 이제 고급 레스토랑이나 뭐 데이트할 때 한번 이제 뽐내줘야 될 거 아니야 남친룩 가야 될 거 아니야 야. 요거 입어봐 한번 어 그치 남자는 셔츠 입었을 때 또 그 섹시함이 나오는 게 있거든? 어 그렇지 저도 강력해 넣었다 이 옷에 따라서 애티튜드가 나오는 거야 다음 채워 셀비지의 셔츠 그냥 정답 아닙니까? 지금 요 정도 우아한 무드에 신발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아까 너가 처음에 신고 온 신발 딱 신으면 끝나잖아 오 어 그치 이 정도 맞춰주면 네. 시계도 들어가면 좋아 요 정도 맞춰주고 또 여자가 좋아하는 디테일 뭐야? 롤업 와 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운전할 때도 약간 아빠 망했어 그리고 스테이크 살다 좋아 스테이크 살다 오케이 이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가방 센스 있게 들어줘도 돼 이거 무심히 해가지고 그냥 잡아버려 여기를 어? 여기다가 살짝 더 드레스업 할 수 있는 신발로 한번 매치를 해볼까?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한번 입어봐도 괜찮다 한 바퀴 돌아 이 옷 규제가 심하지 않은 회사에도 그냥 이런 식으로 입고 가도 되고 어느 정도 그냥 회사 끝나고 이제 다이닝 잡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나고 나 너한테 가는데 요 정도 느낌 갖췄어 사랑한다? 결혼하자 어 결혼하자 전국에 계신 너랑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줘 내가 아... 뚱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준호랑 친하니까 하는 얘기고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랑 비슷한 키 작고 어, 키 작고 덩치가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야... 메시지를 전해 그리고 또 이제 너의 말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요 정도 안경 껴주고 교수님 스타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아... 멘트 날려 새끼야 소꺽들이 뻐꾸기 날려! 키 작고 덩치 있는 친구들아 일단 뭐 뚱뚱하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어. 자기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도 사랑하느냐 그건 뭐
개인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제 모습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 네. 좋아 이게 체형이 좀 마르고 이러면은 다양한 스타일로 도전할 수 있는 거는 맞아 확실히 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체형 어쩔 수 없어 다이어트도 하기 싫어 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골격이 너무 큰데 하면은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스타일링 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 그러니까 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검은 티 그 검은 티 안에 아유 갇혀있지 마라 에이. 검은 티 안에 너를 옥죄이지 마라 그 블랙홀 안에서 나와라 쉐기야 야 좋다 그리고 멋있게 퇴장해 똥보들아 힘내자 나처럼